이런 경우에는 저 금수가 뭐를 잡아야 돼? 목화를 잡으면 된다. 금수. 이런 경우에도 인성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이게 뭐야? 이게 연체야, 연체. 인과 인성이나 식상 비겁이 연결되면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 연체. 그래서 일시주가 연체가 됐기 때문에 이건 금수가 목화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기가 떴죠? 반대 세력이 뭐야? 항상 이렇게 했을 때는 천간에 반대 세력이 뭐가 떴나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 금수가 요거는 뭐야? 여기까지는 다 뭐야? 금수고 목화는 요거죠? 그러면 저 목화가 기토가 목화 세력으로 천간에 떴잖아. 그러면 요걸 잡을 수 있나 못 잡나 요걸 따지라고 그랬죠? 그다음 기미는 강해 약해. 왜? 조토를 깔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강하다고 그랬잖아. 기축이었으면 약한 거야. 그러나 기미이기 때문에 강해. 강한 게 천간에 일단 뜨면 제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합을 해도 안돼 이때는. 허투했을 때만 합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충으로는 못 잡아. 충으로는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토가 뭐야 이게? 천간에 뜬 거야. 그러면 이게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으니까 그물이 뚫린 거야. 그물이 뚫렸어.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로 보면 뭐가 무슨 운이 와야 돼? 금수 운이 와야. 금수 운. 자, 관이 있을 때는, 사주에 관이 있을 때는 일단은 관을 내가 제압해야 돼. 못 제압하면 뭐로 변해? 살로 변한다고 그래서 살. 재가 되지만 일단은 살로 봐라. 살. 또 아니면 관인상생 화 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뭐야? 살이야. 살이라는 건내 사주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거를 살이라고 그러잖아. 기신이야, 기신. 쉽게 얘기해서 기신이야. 내 사주에 기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기미 관이 이게 살이야, 살. 그래서 나한테 기신이 되는데 다행히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인묘를 또 이용하는 거야, 인묘. 인목이 자, 인묘 우리 배웠죠? 자, 인신사회는 고를 보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 거 배웠잖아. 그다음에 좌우묘유는 합을 하는데 두개 이상이면 인묘한다. 그거 배웠죠?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인목이 미토 속으로 들어갔죠? 이 얘기는 근데 인목이 이건 뭐야, 나의? 식신이요, 식신. 나의 식신이야, 식신. 식신은 누구 거야? 내 거. 왜? 내가 생한 거는 누구 거? 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얼리 들어간 거야. 이게 식신은 뭐야? 지식이죠? 지식이나 뭐야? 어떤 기술을 의미한다. 내 지식이나 기술이 얼리 들어갔어. 미토 속으로 들어갔는데 미토 위에는 뭐가 있어? 관이라는 것은 직장이나 어떤 공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나의 지식을 어디에다 제공해 준 거야? 관에다 제공해 준 거야. 그리고 관이 또 이게 뭐야? 왕하면 제압이 안 되면 재를 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를 받아와 내가? 재를 받아오는 거야, 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공직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봉급 받는 거죠. 공직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봉급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야. 나를 치는 물건이 되는 거야. 나를 치는 물건이 돼서 살이 돼서 나중에 뭐 관제구설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뭐 감옥에 간다든가 뭐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 병이 된다든가, 병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인묘가 엄청 좋은 거죠. 그렇게 좋은 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신이 죄를 못 받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이 죄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없어지고 말년이 되면 식신이 있는데 죄를 못 받죠.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 또? 식신 생제격이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식신 생제격이 되니까 나중에는 또 뭐 자기가 뭐 응?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직장 생활을 말 끝나면. 화가 들어올 때 수생 목생. 그렇지. 화운이 오면은 식신 생제가 되니까 그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식상이 재를 생하면은 식신 생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인데 일단은 이 사람은 연주에 관이 있으니까 초년에는 무조건 뭐 해? 직장 생활 하는 거야. 관을 제한 못 해도요? 제한 못 해도 내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 관하고 나하고 관련이 생겼죠? 내 지식을 어디로 관에다 직장에다가 내가 내 지식을 제공하고 그러고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식신생제도 있는 거야, 식신생제. 그리고 이 관이 왕하면 관이 아니고 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공직은 아니고 어디 어떤 큰 기업에 기업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관인데 이렇게 관이 왕한 사람들은 대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거야. 공무원 직장이야. 공무원이 아니야. 이게 공무원이. 어? 공무원직이 아니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기미가 아니고 뭐 갑진이나 이런 거였으면 식상이 관을 제압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면은 이건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경진이다 이렇게 쓰면 뭐야? 완전히 이 진토를 내가 이제 어떤 경술이다. 이럴 때는 내가 완전히 이 관을 완전히 제압했죠. 금수를 포위해가지고. 그렇죠.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제압했어. 이 완전히 이걸 제압했을 때는 공직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나 기미가 돼가지고 이걸 완전히 제압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공직은 아니고 기업에서 근무한다. 왜? 관이 뭐로 바뀌었어? 재로 바뀌었으니까. 그 관이라는 것은 재를 생산하는 관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푼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주를 푸는 사주를 푸는 방식에는 세력이 있었고, 그렇죠? 관인상생. 여러 가지가 또 있었다. 상관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상관격, 재통관, 뭐 관통제 이런 사주 푸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주에 보면은 세력 하나로만 푸는 사주는 없었죠. 그 안에 보면 뭐 식신생제도 있고, 관상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활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 이게. 사주를 풀 때는 복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두 개 이상의 어떤 제압 방식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복합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합구조다. 그래서 이 제압 방식이 여러 개 있는 사주일수록 좋다. 왜? 이걸로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이게 문을 여는데 한 가지만 있으면 그 문 한 가지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잊어버리면 못 열잖아, 문이. 그렇죠? 근데 그 문을 여는 방식이 버튼도 있고 뭐 리모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내가
열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다. 이게. 그런 시기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자, 이거를 보면 우선 뭐가 있느냐. 세력이 있죠? 이 첫 번째 이제 세력이죠, 세력. 세력으로 따지면 뭐야? 반대 세력이 있고 반대 세력 두 개 있죠? 그럼 금수가 뭐를 잡는 거야? 목화쇠를 잡는 거죠. 그럼 목화쇠가 천간에 투간된 날을 확인해. 천간에 목화쇠가 투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뭐가 있어? 정화가 있어, 정화가. 근데 정화가 일단 그러면 있으면 이게 왕한지 허한지를 따져봐야죠. 자, 정해니까 반대 계절이죠, 서로. 이런 게 이제 계절도 탁 볼. 그러니까 제가 그 저기도 계절별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지지도 해자초 김묘증 이 지지 같은 것도 다 계절별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 계절이야. 이게 반대 계절이니까 허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지지에 관을 깔았잖아. 지지에 식재관을 깔으면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허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식재관을 깔았으니까 허야.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 세력이 정화가 떠는데 이게 뭐야? 허투했다. 허투. 허투했으니까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뭐로만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 합으로만. 그러면 정화에 합이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죠. 그 정화에 합이 있어? 있어? 없어? 있어. 뭐? 정임? 합. 그러면 정화를 잡았죠? 그럼 정화를 잡는 순간에 그물이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 그러면 이게 무슨 구조야? 적포구조. 그러니까 적포구조니까 무조건 무슨 운이 오면 돼? 반대 운만 오면 좋죠. 그럼 무슨 운이 좋다? 목화 운이 길하다. 이렇게 이제 딱 한 가지를 풀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식상이 있는데 재가 있어요? 없어요? 재가 없어. 식상이 있는데 재가 없을 때는 식상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재. 식상이 재가 되는 사주는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 식신 생재격이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어? 식신 생재격이 된 거야. 식신 생재격이니까 재운이 오면 이 식신생에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기업하는 사람이다. 기업가다. 일단. 또 세 번째 또 있어, 또. 이건 여러분들 안 배웠어. 금수 상관격. 금수 상관격에는 뭐를 보냐? 관을 보면 기격이라고 했어. 경금이 관이 봤죠? 그러니까 뭐야? 관을 봤으니까 아 이거 기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또 세 번, 네 번째 또 있어 이게.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쪽쪽쪽쪽 빨리 보여야 돼. 사주 속에서 진토가 있죠? 그러면 얘들이 다 어디 들어갔어? 진토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 묘격도 있다 이게 묘격.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에는 다 뭐가 있어? 이 사람이 하는 뜻하는 바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뜻하는 바가. 그리고 여러분들 식상이라는 것은 학문이고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인성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해.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해.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해. 인성이로 공부하는 애들은 자꾸 밤새워 공부하는 애들이고 식상이로 공부하는 애들은 술 먹고 저 친구가 놀 거 다 먹으면서도 공부는 1등하는 애들이야. 그게 식상이로 공부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손주들 뽑을 때 저는 일단은 뭐를 많이 뽑아요? 식상이 왕하게 뽑아. 사주 뽑을 때. 왜? 일단 머리 좋은 놈이 태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뭐 나중에 뭐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식신생재격이니까 이 사람은 뭐 해? 기업도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금수상관격이니까 이런 사람들 기격이니까 상관 식상이 있고 요거는 뭐야? 또 식상
고야. 그러면서 또 토생금 해주죠. 그러면 뭐야 이게? 인성이야, 인성. 인성이면서 식상고야. 인성은 학문이죠? 요 얘들은 똘마니, 그렇죠? 식상은 똘마니도 되잖아, 그렇죠? 학문. 요것도 학문이 되죠? 또 인성은 학문도 되지만 뭐도 돼? 조직도 돼, 조직. 그렇죠? 어떤 조직이야. 인성이라는 건 어떤 조직이야. 그러니까 요거 학문의 조직이야. 그렇죠? 학문의 조직. 그러니까 이 진토는 인성이면서 학문이니까 학문의 조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학문의 조직도 갖고 있다. 무슨 학문이야, 그럼? 학문은 학문인데 무슨 학이야? 이과야, 문과야? 쉽게 얘기해서. 이과야. 숫자. 왜? 수에는 숫자의 상이 있어. 그래서 숫자 노름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응? 수화가 어우러지면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숫자. 그러니까 술이 이과 계통의 학문 단체에 또 장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술 단체의 장이죠. 왜? 학술 단체가 누구 밑에 있어? 내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학자죠. 그러면 저 학문, 그 다음에 식상이 이렇게 왕하죠.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뭐야?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천재야. 그러니까 여기 정임합이면은 뭐야 이거? 식상 플러스 관. 식상 플러스 관이나 식상 플러스 인성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이거 갖고 밥, 응? 기술 갖고 밥벌어 먹는 사람들이죠. 지식 갖고, 그렇죠? 지식 갖고 밥벌어 먹는 사람이야. 식상이 직업이 됐으니까, 그렇죠? 관은 직업이잖아. 식상은 지식이고, 지식으로 직장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럼 이제 목격을 찾는 바람에 이 사람이 뭐로 학술단체? 예? 뭐가 돼? 장이다. 이 말이야. 식신생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언젠가는 뭐야? 재운이 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해? 학문 때려치우고 사업비서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운? 목. 그렇죠? 목운이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해? 식신? 생재격이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때는 학문하다가 뭐해? 사업하는 거야, 사업. 그 식상운이 지나. 그러면 식상운이 지나면 또 뭐해? 다시 학문으로 오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주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방법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다 나온다. 이거예요.